자, 이제 파리 구경하러 나가는데 내 캠핑장에 이런 정보들이 걸려져 있어요. 뭐 에펠탑도 있고 개선문도 있고 그 다음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그 다음에 돌세이 그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에펠탑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한번 돌아보려고. 옛날에 근데 우리가 몇년 전인가? 10년 전? 8년 전? 8년 전에 프랑스 와가지고 이걸 루브르 박물관도 보고 뭐 베르사유 궁전도 보고 다 봤거든. 그래서 굳이 뭐 다시 봐야 될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파리에 왔으니까 에펠탑하고 저 뽕네프 다리인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엄청 무장을 했어. 오늘 이제 파리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지금 무지 추워. 오늘 17도 지금. 이렇게 초겨울 복장으로 다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해왔으니까 마지막 파리는 되게 위험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다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는 옷을 안으로 넣었어. 중무장을 하고 갑니다.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앞에 또 노부부가 또 이렇게 발단 끼고 걸어가고 계시네. 보기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푸얼. 우리도 이제 발단 끼고 발단 끼고 걸어가. 아, 왔습니다, 이제. 아, 이거. 아, 여기는 1, 2층으로 되어 있구나. 여기 앉읍시다. 좋네. 아니, 그래가지고, 아까 일본인이냐고 물어보길래 한국인이라 그랬더니, 그, 프랑스, 한국, 그걸로 세팅을 해가지고, 구글 번역기로 막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알았지, 어떻게 가는지. 옛날에 우리 안 좋은 기억 있잖아. 역에서 우리가 지하철 표를 그 개선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엄청나게 그래 도와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 표를 끌면서 10만 원인가? 15만 원 든다고 이렇게 그 우리가 그때 어디 갔지? 어디 갔었는데 그럼? 아 아니 저기 뭐지? 궁전에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에 가는 티켓을 끊으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역전에서 이렇게 딱 명찰을 들고 역전 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15만 원이다. 너한테 카드 있니까? 우리 카드 없다 그랬더니 자기 카드로 써줄 테니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돈을 15만 원인가 줬는데 멍청했지, 진짜. 그러니까 그때 순진했지, 순진했어. 15만 원 주고 모자라가지고 막 원유로까지 다 딸딸 털어가지고 막다 주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나네. 순진했다, 그때. 그게 몇년 전? 8년 전이었지. 8년 전. 진짜 순진했지. 그래서 오늘은 누구한테 안 맡겼어. 우리가 다 알아서 했어. 그때. 판매기를 이용하지 않았지. 그래,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자,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 지금 기차를 타고 파리 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느강이 보이는군요. 좋습니다. 근데 세느강이 지금 너무 더럽다고? 세느강이 이거 올림픽 그 수준 경기 하는 그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표준에 못 미치는 거야. 품질이. 그래가지고 뉴스 보니까 그 파리 시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파리 세느강에 똥을 싸자 그래가지고 똥물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 지금까지 정말 호수들이 너무 깨끗해졌잖아, 우리 지방에서는. 근데 여기 수도에 있는 세느강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인간들이 많이 모이면 다 지저분해져, 아무튼. 원흉은 인간들이야, 인간들. 깨끗하네. 난 사람들이 지하철 지저분하다고 막 그러던데.
여기는 깨끗하네 뭐. 여보 이리 와. 여기 앉아. 여기. 아 거기가? 우리가 원래는 이게 투어카데호 여기서 내리려고 했거든. 근데 그 여기 옆에 신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두 코스 더 가래. 그래서 이제 비르하케인 거기서 내리라 그러네. 거기서 내려야지 올라갈 수 있대. 근데 이제는 뭐 우리는 올라갈 건 아니고 그냥 밖에서 볼 거니까. 아무튼 비르하케임이 더 낫대 트로카데오보다. 그래서 우리는 트로카데오에서 안 내리고 그냥 계속 비르하케임으로 가는 거야. 좋은 뷰를 멀리서 에펠타워 볼 수 있다고. 저기 보이네. 저게 에펠타워야. 자 내리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가 비르하케임입니다. 비르하케임. 아 그런데 우리가 근데 돈을 트로카페에도 그까지만 냈거든. 여기 두 코스 더 탔는데 뭐 안 뭐라 안 그러겠지? 모르겠다. 뭐라 그러는데 돈 더 내고. 근데 지하철이 깨끗해. 깨끗해. 저천출만이야. 그러니까 만약 늘려질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되면 뭐 돈 더 주고.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걸어옵시다. 그래야 되잖아. 왜냐면 멀리서 보는 뷰가 그 우리가 아까 가고자 하는 그 역이었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안 되면 돌아가서 도코스 돌아가서 거기서 보고 이제 일로 오는 거지 걸어서. 그래도 되고. 어차피 우리는 뭐 시간이 많으니까 그지? 자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출입문이 저러네. 이건 그냥 나가는가 본데? 어? 그래? 그냥 나가 보는가 본데? 진짜? 그냥 나왔다. 우리 그냥 나가 보네.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가 보네. 그래. 이야 신기하네. 그죠? 여기서 내리는 거야? 아 여기 비르하케인.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오자마자 엄청나게 레스토랑이 또 많이 즐비하게 늘려져 있네. 그러니까 카페, 레스토랑 뭐 아유 사람도 많고 역시 역전이다 보니까 역전 역전 다방도 많아? 역전 카페가 많아요. 역세권이야 역세권. 아이고 에펠탑이 저렇게 보이네. 아 이제 나뭇잎 사이로 에펠탑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 여기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소풍. 여기 프랑스는 진짜 저렇게 소풍식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않나?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잔디밭에 들어가서 허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되게 저기 한 것 같아. 아 이 사람들 봐봐. 아이고 이 사람들 봐봐. 이게 뭐냐 이건 또 에펠탑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야? 몰라. 아 무슨 올림픽 때문에 지금 막 금지하는 데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지? 아 엔트리 타워. 아 예, 저기 에펠탑 그 투어 들어가는 데네. 네 들어가 올라가는 거지. 이 에펠탑이 3층으로 되어 있지 아마? 3층으로 되어 있어? 네 3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저 위에는 올라갈 때는 저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어. 엘리베이터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무슈 이 프리? 이 프리야. 프리야? 진짜? 자 여기 에펠탑 들어가는 거는 공짜입니다. 예, 공짜라는데? 지금 티켓을 안 사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왔어. 근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진검사를 안 해. 근데 진검사를 다 하는가 봐. 자, 일단 진검사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아 눈앞에 이렇게 에펠탑이 쫙 보입니다 이제. 네? 아, 이거 보러 파리에 오자마자 최고 먼저 가야 된다
라고 한 곳이 여기요.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뭐 많잖아. 근데 최고 먼저 가야 될 곳이 여기였어. 그래서 여기 왔어 지금. 그래요. 파리 하면 저기지 에펠탑이지. 파리 하면 에펠탑이지. 파리의 상징물. 그러지. 예,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안에는 그 에펠탑 밑은 이렇게 호수네. 조그만한 호수. 호수 있고 이렇게 조경도 여기 잘 좀 하나. 야, 진짜, 와, 아이고. 진짜 이렇게 보면 그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이 에펠탑이 1889년에 만들어졌잖아. 어, 그래? 이게 이제 그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네. 이게 파리의 망국 박람회가 열렸는데, 네. 이제, 그 박람회를 위한 어떤 상징물이 필요했어. 네.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공모를 한 거지. 오, 와우. 공모를 했는데 네. 이제 이거 기스타르 에펠이라는 사람이 당첨이 돼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짓게 된 거지. 처음에는 이게 흉물이라서 그래, 못 짓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석조 건축물이 얼마나 중후하고 정말 멋지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런 철구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우니까 이게 정말 흉물이라고 옆에 여기 주민들이 엄청 반대하고 엄청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 반대해가지고 막 그 소장도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어졌지. 그런 반전을 이런 것들이 참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냐면 그 모파상이라는 소설가가 있잖아. 그 사람이 어떤 정도로 자기 집을 에펠탑이 안 보이는 반대쪽으로 창문도 내고 매일 점심을 이 에펠타워 여기 와서 에펠 밑에 여기 식당에서 밥을 먹었대. 왜? 아니 왜 이렇게 싫어하는데 여기서 밥을 먹냐 그랬더니 어떻게 말했겠어. 여기 오면 에펠탑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이 유일한 여기 장소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밥을 먹는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에펠이 공학자래. 그래가지고 여러 철도 교량 이런 다리 교량 이런 거를 공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대.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그 자유의 여신, 자유의 여신상 그 네. 안에 들어가는 철 구조물도 그 사람이 했대. 아니 그런데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다 있어야 되잖아 이게. 안에 심지어 안에 저 빗살 저기 이 철이 하나하나 다 있어야 되잖아. 이거 하나하나 다 조각한 그 뭐야 디자인한 거야. 설계한 거야. 야, 이 몇십억 개의 그런 철들이 쓰였겠어. 대단한 거야. 진짜 대단한 거야. 아 정말 대단한 거야. 그 자기 머릿속에 이게 하나는 다 있어야 되잖아. 이런 공학적으로 멋집니다. 이게 엄지원하고 나오는 그게 뭐지?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거기 보니까 그 강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 에펠이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제 꼭대기에 자기 사무실을 만드는 거였다며. 그 유일하게 초대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그래서 자기가 이제 토마스 에디슨 초대해가지고 꼭대기에서 같이 논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 거기 가면 그게 있잖아. 에디슨하고. 아, 이거 멋있다, 진짜. 근데 이게 히틀러? 히틀러가 여기를 점령을 했잖아. 프랑스를.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나중에 이제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제 다시 프랑스를 되찾을 때 이 히틀러가 여기를 다 파괴하라고 루브르 이런데 이런 거를 다 에펠탑 이런 걸 다 파괴하라고 그 부하 장교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부하 장교가 말을 안 들었대. 왜냐면 나는 지금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적이는 되겠지만 인류를 인류를 팔아먹는 저기는 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치만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나왔습니다. 이제 올림픽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오륜국기를 걸어놨네. 8년 전에 우리가 여기 왔었을 때 저기 유람선을 탔던 기억이 나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밤에 탔었는데 밤이 되니까 이 에펠탑 전체가 불이 들어오더라고. 불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밤 되니까 이렇게 그 서치라이트처럼 쫙 이렇게 앞에서 불이 앞뒤로 불이 이렇게 켜지는데 그것도 장관이었고. 지금 우리는 에펠탑을 보고 뽕네프다리 로 가고 있는데 그 뽕데 알람 알라 뽕데 람 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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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들이 다 고풍스럽게 멋지네. 이게 그랜 팰리스인데 저기 막 동상들이 진짜 멋있게 서 있는데 지금 올림픽 하느라고 다 닫혀 있네. 이게 공사 중이라서 지금 못 들어가요. 그리고 길 맞은편 여기는 작은 푸띠 푸띠 팰리스. 푸띠 팰리스 작은 궁전이 작은 궁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큰 궁전이고 이건 작은 궁전이고 그러네. 너무 이쁘다. 네. 이것도 이것도 진짜 잘 지었네. 여기는 들어갈 수 있네. 여기 이제 작은 궁전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려고 주소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짐 검사를 다 하네. 근데 무료인 것 같아. 자, 이제 여기 작은 팰리스 베티 팰리스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디 교과서나 이런 데서 보던 동상인 것 같은데. 야, 이 천장은 이거 분명히 바로크 양식이다 이거. 여기 봐봐요. 바닥에 우리가 그치 로마 시대부터 이렇게 막 로마 기원 전부터 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놨다. 따로 그치. 1cm 모자이크. 야. 야, 멋있게 났네. 이거 컬러풀하니까 더 멋있는데. 야, 이게 화려하다. 이게 베티 팰리스 작은 궁전입니다. 화려합니다. 아, 여기 다 그렇게 되는 거 같고. 정말 아니다. 야, 궁상들 봐라. 아, 멋지네. 황제의 바위를 다 깎아가지고 만든 걸까? 아니면 따로따로 만든 걸 붙인 걸까? 야, 여긴 다른 방인데 지나가다가 이 동상이 보여가지고 들어왔는데 꼭 형상이 잔나르크 생각이 나네. 눈빛 봐. 진짜? 어. 저기 어떻게 알았어? 웬일이야. 그러니까. 꼭 잔다르크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 야, 공부한 보람 있었네. 야, 근데 이걸 어떻게 공짜로 이거를 다 오픈을 하지? 자, 다 보고 나갑니다. 다 봤어요? 다 못 봤습니다. 겁나게 힘듭니다. 몇 시간을 돌아도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볼 것 같아요. 아유, 허리 아픕니다. 거의 루브르 박물관하고 흑사에 너무 많아. 야, 씨. 작은 궁전이 이러면 큰 궁전은 아유, 허리야. 정말 정말 저기 허리 아파 죽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하나하나 작품마다 다 해설이 다 붙여져갖고
읽으면 너무 재밌는데 왜냐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다가는 그 한 달도 이거 한 달 봐도 다 좀 못 볼 것 같아. 힘들어. 야, 우리 여기 옛날에 참 8년 전에 왔는데 그때 이 생각난다. 사자상. 응, 이게 사자상. 아유, 멋있네. 여기 가로등 봐봐. 예, 여기 이렇게 찍어야 돼. 예. 가로등 봐. 와. 화려함의 극치다, 진짜. 어? 화려함의 극치야. 이야, 멋있습니다. 이거. 아, 멋집니다. 여기가 이제 여행 브로셔에 많이 나오는 그 각인데, 그 사진 각인데. 이야, 진짜 멋있다. 프랑스 진짜. 근데 이 다른 것들, 다른 건물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가로수 기둥들은 다 검은색이거든. 근데 그 검은색 와중에 저쪽 이제 금색이 보이니까 되게 있어 보여. 금색이랑 검은색이랑 이게 대조를 이루어 가지고 되게 예쁘게 보이네. 예쁘게 보인다기 보다는 되게 고급스럽게 보여. 멋있습니다. 이것은 파빌리온 드 플로르라고 루브르 궁전의 일부래. 루브르 박물관의 일부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기마다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 뭐 아파트로도 개조를 했었고 막 루이 14세 때는 막 달래를 하는 곳으로도 바뀌었고 막 많이 바뀌었더라고. 어마어마하다. 네네. 저 동상 저기 많이 보였던 건데 마차 끄는 동상. 와. 여기다, 우리 루브르 박물관 여기다. 여기 왔었네.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 우리가 박물관만 구경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그때도 지쳐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다 볼 수가 없었잖아. 네. 이 안에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이 있었네. 네. 이게 이제 저기 그거였어, 저게. 이렇게 해서 루브르, 우리는 저기 딱 내려갖고 루브르 박물관에만 딱 들어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이게 그건지 몰랐다. 야, 화려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이게 작품들이 막 2, 3층으로 엄청 많았잖아. 이거를 다 보려면 하루에 다 못 보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니까. 끔찍하다, 끔찍. 아이고, 여기 폭네프 다리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앉아서 좀 쉬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걸터 앉아가지고 쉬고 있네. 그래가지고 우리도 같이 쉬고 있어요. 근데 저기 앞에 보면 저기 그 어디야, 그 배들 있잖아, 배들. 저런 배들, 그지? 많잖아. 옛날에 내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 파리에 거주하는 비가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저런 중고 배를 사가지고 여기 정박해 놓고 저기서 사는 거야. 저런 데서. 그러니까 아마 저런 배들이 그런 배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런 배들이 앞에 위에 보면 화분도 다 되어 있고 저 방향계 돌아가지고 저기 뭐야 전기 만드는 저기 저 윈파워 저것도 설치해 놓고 저렇게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럴 배일 가능성이 저도 쭉 따라 올라가면 저 배들 많잖아. 정말 너무 배들. 드디어 다리 마지막에 왔습니다. 펑네프 다리.
이 뽕네프 다리가 왜 유명하냐? 뽕네프 다리 영화를 안 봤나 봐요? 안 봤지? 뽕네프 응. 다리 영화의 배경으로 나왔던 다리잖아. 이게 뽕네프 다리야. 이 다리 보러 왔어. 사람들이 많다. 쓰레기도 많고. 이게 뽕네프 다리입니다. 영화에 나왔다고 나왔지만 않았으면 일반 다리랑은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영화에 나왔으니까 의미는 다르니까. 아, 여기 앉아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여기 사람들이 다 차 있었었는데 갑자기 다 내리네.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본데. 여기 사람들이 꽉꽉 다 차 있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다 내려버렸어. 뭐 방송 나오니까. 아, 우리는 지금 이제 파리 구경 다 하고 캠핑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겁나 힘듭니다. 있지 않습니까? 다리 아파서 못 걷겠어요, 진짜로. 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본 게 에펠 다 보고 루브르 박물관 보고 뽕네프 다리 보고 그런다고? 뭐였지? 아, 알렉산더 3세 다리 보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거 봤잖아. 궁전에서 많이 자궁궁. 아.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 그 그랜드 팰리스 있고 그다음 푸티 팰리스 있는데 푸티 팰리스 가가지고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했어. 근데 거기가 궁전은 궁전인데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야. 안에 그림이 하고 조각상이 너무 많은 거야. 다 그래서 하루에 다 못했어. 그거 거기서 거의 2시간 정도 소비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힘들어. 그리고 에펠탑에서 뽕네프 다리까지 4.5km였나? 거의 뭐 1시간 이상 걸었지.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엄청 많은 것을 봤잖아. 그러니까 그럼 다 본 것 같아, 하루를. 아, 근데 이제 밤에 에펠탑 거기에서 나오는 불빛 그것도 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철수하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지하철 타고 가려고 지하철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단이 나는 거야. 지금 멘붕 왔습니다. 아까 여기 서 있다가 무슨 방송이 나와.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와. 그래서 이제 우리도 따라왔거든. 그래서 이제 기차 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몰라. 맨 마지막 탄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가다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우리는 위쪽으로 가는데 그 이차는 이쪽으로 가는 거래. 와, 그래서 지금 급하게 내렸거든. 그 다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이러고 있어. 아, 뭐야 지금. By the way, we go Pont d'Italie. Yeah, but the metro is over, it's ending. Then metro is over. The 7, the metro 7, this line is over. Then how? We do it. 이 라인이 끝났다는데 몇 마리야? 와, 돌아버리겠네. 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까 기차에 탔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 왜냐 그러면 그 메트로 기차가 끝났대.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나가버려. 그게 노말이네. 그 노를 따라가려고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환불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이리로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우리 가는 쪽에 기차는 살아 있다 그러네 아직. 그래서 지금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왔다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랑 한 번도 안 왔어요. 와. 그래서 우리가 일반 승객한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그게 노멀이래. 지금 이런 일이 노멀이래. 이유는 모르는데 노멀이래. 와. 근데 저희 끝났는데 다시 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봐 또 왔거든. 또다 내릴래. 이봐 또다 내려야 되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와. 역시. 아니, 파리 지하철이 악명이 높았거든. 시간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라고. 근데 막상 당하고 보니까, 와. 황당하네, 황당해.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지하철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는 1분이라도 늦으면 큰 문제가 되잖아. 여기는 늦는 거는 다만 하고. 캔슬돼버려, 없어져버려. 근데 여기를 왜 안 오는 거야 지금? 거의 30분 넘었는데 안 오는 거야? 30분이 뭐야? 40분 기다리는데 안 오잖아. 내 생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아무튼 아이고 아주 뭐 대단합니다. 아이.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살짝 불 들어오는 거 보고 가겠다. 이러다가 살짝 불 들어오는 거 보고 갈 것 같아. 와 대박입니다 대박. 또 다 저리로 가네. 아 뽕 디탈리에? 어. 아 저리로 간대. 또 저리로 가야 돼. 와 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재밌다 근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 한번 해보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따라다녀. 우리가 드디어 타긴 탔습니다. 타긴 탔는데 지금 가는 방향이 100%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역에 가가지고 한번 가고. 와, 볼 때리네. 야,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내에서 에펠탑이 보이네요.